여러분, 지금 미드로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. 아시겠어요? 네, 조금 죄송한데?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안녕 친구들! Hi, it's Audrey. I'm not in Yanada right now. I'm working in a different place. Can you tell? Today, I'd like to tell you how I studied English. Are you ready? Let's get started. 오늘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던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예요. 이거 제가 실제로 영어 공부할 때 썼던 단어장들이거든요. 엄청 너덜너덜하죠?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리예요. 이 단어장이 뭐냐면 그냥 아무 단어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, 이건 영어로 뭘까?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예문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말해보고 하는 그런, 그렇게 만드는 단어장인데요. 제가 이렇게 단어장 보다 보니까 그 양다리라는 단어를 찾았던 적이 있더라고요. 아마 제 전남친이 양다리를 걸쳤었나 봐요. 한 전쯤이겠죠? 그런 건 여러분 two time이라고 하거든요. Or 뭐 he is a two timer 이렇게 말을 해요.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? 양다리?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와닿는 단어들이나 예문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. 저도 한 6, 7년 전쯤에는 양다리라는 단어를 몰랐어요. 근데 그때 찾아보고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된 거죠. 여러분들이 미드나 영화 보실 때도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거든요. 미드에 뭔가 여러분에게 와닿는 대사들이라던가 좀 꽂히는 대사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어장에 써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응용해 보시면 엄청 효과적이란 말이죠.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어떤 대사들을 뽑을지조차 뭔가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바로 기초, 영어의 기초 잡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. 그걸 먼저 잡고 난 뒤에 뭐 미드나 영화를 보시면서 단어장을 만들어 보시면 엄청 효과적이겠죠? 그럼 이 기초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? 우리 사실 영어의 기초, 이런 문장 구조 잡는 거 엄청 지루하잖아요. 문법 책 보고 강의 50분씩 보고 너무 지루해요. 그래서 지루해서 하다가 그만둘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어 문법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. 다 막상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원리를 익히는 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원리를 익힐 때는 그냥 간단히 한 10분 정도 굉장히 짧게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10분 동안 어떤 영어의 어순이라던가 기본 구조를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입으로 연습하는 거. 예를 들어서 우리 엄청 쉬운 걸로 해볼게요. 여러분 바쁜 이 단어 영어로 뭐죠? Busy 쉽잖아요. 이거로 한번 우리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. 나 바빠 영어로 하면 I'm busy. 그녀는 바빠. She's busy. 그 여자 분명 바쁠걸? 이런 거 되세요? 답은 뭐 She must be busy 라고 해야 돼요.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. 엄청 쉬운 문장 구조고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말로 안 나온다는 거죠. 이거를 말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는 그냥 짧게 10분 정도만 들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 연습하셔야 돼요. 방금 제가 한 것 같이요. 영어의 기초를 잡을 때는 입으로 반복하시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까 단어장 있죠?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기로 했잖아요. 궁금했던 단어를 이때 찾아보시고 여러분만의 단어장 또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문장 구조에 넣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영어 잘하실 수 있어요. 진짜요. 시크릿 5만원 할인 쿠폰 오드리.